우리 모듈에서는 지금 플러스 24V에서 컴단자에 연결한 선이 플러스 24V에서 컴단자로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빵빵빵이라고 되어 있는 포트인데 이 포트는 실질적으로는 입력 모듈의 처음 원본 위치에 있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에서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은 두 번째 선은 이 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입력 모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거고 내부에 이렇게 포토 커플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빨간색 선 라인이 우리 회로에서는 이 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스위치고요. 이 스위치에서 나머지 한 가닥이 스위치 쪽의 컴단자가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0V로 이렇게 파란색 선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회로에 전기가 흐르니까 내부에 있는 포토커플러가 켜지는데 사실상 이 포토커플러는 IC 안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내부 회로 쪽에 별도로 이렇게 또 LED가 여기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램프가 표지가 되는 게 이 LED가 켜지게 되는 게 시도가 즉 이 센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입력단 빵빵에 전기가 흘러서 신호가 PLC한테 전달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뒤로도 6번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6번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밑에 거는 연결하면 안 되죠. 14번에다 연결을 했다. 이렇게 누르면은 동작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컴단자를 분리를 해놨다. 지금 교재에서 보여드리는 이 회로는 8점 모듈이라서 8개의 컴단자를 쓰는 거고 이런 8개짜리가 한 개가 더 있다 밑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는 그래서 컴단자 밑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내가 14번이니까 스위치를 눌렀을 때 14번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LC는 이렇게 입력 카드를 통해서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0번에서 처음 시작을 하니까 0번에다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글로파 PLC의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툴은 GMIN이라는 겁니다. GMIN. 여러분들 바탕화면을 보면은 GMIN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콘이 있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죠. GMIN이라고 하는 게. 다 실행되셨나요? 근데 이게 지금 옆에 저처럼 아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화면에서 눈에서 사라졌으면 보기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기 눌러보면은 프로젝트 창을 누르면 얘가 사라지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실수로 얘를 닫았다 그럼 보기 가서 프로젝트 창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되셨죠? 혹시나 아래쪽에는 결과창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창도 만약에 닫았다 이렇게 없어졌다 그럼 보기에 가서 결과창 누르시면 됩니다. 눈에서 사라진 거는 뷰 또는 보기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겁니다. 새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찾아보기 눌러서 D드라이브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D드라이브에 만들기로 했으니까 D드라이브에 저 같은 경우에는 PLC01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PLC01이 나오죠. 직접 타이프 쳐도 상관은 없지만 선택하는 게 더 낫죠. 오늘 날짜로 할게요. 오늘이 1월 25일이니까 데이 0125.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이나 특수기호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언더바 01로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 0125 언더바 01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을 하면 아래 폴더가 새로 생성이 돼요. 알아서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무슨 글씨가 있냐면은 PLC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PLC 종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PLC를 보시면 여기 CPU 위에 기종이 적혀 있어요. GM4 CPU-A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다른 PLC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기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GM4이기 때문에 GM4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파 GM 계열은
GMR부터 GM7U까지 나눠져 있고요. 숫자가 작은 게 높은 거고 되게 성능이 좋은 거고요. 숫자가 작은 게 성능이 좀 떨어지고 확장성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GM1이 그 제일 성능상으로 높은 거고 GMR은 이중화 PLC라고 해서 PLC 한 대가 죽어도 다시 이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중화 구조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GM7이 있는데 GM7은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PLC를 중급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성이 좀 높고 이런 건데 소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PLC예요. 얘는 이제 그 블럭으로 이제 하나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 안에 CPU가 박혀 있고요. 입력이 이게 입력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가 출력 단자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이 중형급처럼 슬롯처럼 꽂듯이 옆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옆으로. 옆에다 슬롯 꽂아서 옆에 있는 모듈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확장 모듈을 별도로 어떤 내가 특수한 기능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사서 옆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케이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한 데도 있고 딱 붙여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 뭐냐? 얘는 이 옆에 슬롯 꽂을 수 있는 게 이것만 꽂는 게 아니고요. 이 베이스를 또 밑에다 설치해서 이런 걸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위에 있는 중형급보다는 이 소형급이 이거 소형이라고 해요. 소형 PLC 보통 이런 거는 이런 확장할 수 있는 양이 좀 적고 CPU의 연산 속도도 얘보다는 약간 느려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럼 못하러 이걸 만드냐? 장비를 만들 때 모든 게 다 큰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작은 장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간단한 장비를 만들 때는 굳이 얘를 갖다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장비를 설계했을 때 적합한 PLC, 소형 PLC가 있으면 얘를 써도 돼요. 하물며 얘 이 소형 PLC가 좋은 그 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소형으로 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 여기다가 별도로 카드를 꽂아야 되는데 얘만 따지더라도 얘는 이제 자체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슬롯이 그 단자입니다. 여기 다운로드하는 단자 있듯이 얘도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단자인데 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운로드하고 통신 기능을 별도로 하나를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거 하나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다가 더 많은 기능을 넣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PLC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PLC 종류는 원체 많아서 거기에 적합하게 선정하는 게 일인 거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는 LS 한전의 소형 PLC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미쓰비시에서 나왔던 초소형 PLC 제일 작은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작은 PLC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만드는 장비가 작고 제어해야 될 기기들이 많지 않다 그럼 이거 갖다 쓰는 거죠. 왜냐면 공간도 이 PLC가 차지하는 공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요즘에는 더 작게 나와요. 이거에 반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CPU가 박혀있고 위쪽에 입력 쪽, 아래쪽에 출력 쪽. 그런데 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똑같이 RS 231이긴 하지만 단자 모양이 이제 라운드형으로 이제 옛날 우리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처럼 생긴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 맞게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얘도 물론 확장은 얘는 확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다른 특수 모듈 카드를 꽂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쓰게 좀 만들어 놓은 거. PLC 기종이라는 건 그런 거고 일단은 GM4 이제 CPU 기종을 선택을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 프로젝트 작성자 이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문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프로그램의 전체 껍데기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실제 돌아갈 파일을 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여기 PLC01에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폴더인데 그 안에 noname.src라고 파일을 만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noname.src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줄 것 같으면 여기다 이름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귀찮으니까 그냥 엔터 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파일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만들어 볼게요. 메인이라고 그냥 만들겠습니다. 메인. 여기다가 MAIN, 메인 프로그램이니까. 물론 한글 싫어하고요. 특수기호 싫어합니다. 빙산 없어야 되고요. 메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메인.src. src는 소스의 약자입니다. 소스.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날아가도 돼요.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 소스 코드가 날아가면 내가 일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에서. 물론 옆에 있는 미쓰비시는 파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하고 파일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하나가 날아가면 끝나는 건데 얘는 프로젝트가 날아가도 이 소스 파일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PLC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PLC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이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셔도 되는데 이건 안 바꾸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스캔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음을 선택하면 PL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FC도 있고 LDD도 있고 IRD도 있는데 이 기종에서는 FBD하고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하고 ST 언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LD 다이어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요. 최근에 통계 보면은 70, 80% 이상 거의 LD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접근하기가 쉬워요.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이 LD 언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LD 언어가 단점은 뭐냐면 그림이다 보니까 얘를 떼어서 다른 걸로 수정할 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기존에 짜놨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쓰고 싶은데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텍스트는 글씨 잘라가지고 글씨 붙인 다음에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다 보니까 재활용성이 되고 났습니다. 그래서 LD 언어가 처음에 쓰는 건 좋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 개발 속도는 좀 ST 언어보다 좀 느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고 저쪽 유럽 지멘스 이런 쪽은 또 ST 언어 많이 씁니다. 그냥 텍스트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기계를 돌리는 걸 많이 씁니다. 우리는 어쨌든 LD 언어를 일단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프로그램 블록으로 등록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만드는 프로그램부터는 펑션 블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펑션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처음 거니까 프로그램 블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 이제 도구 툴바가 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도구 툴바 다 있습니까? 오른쪽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갖다 그리면 그려서요. 다 이렇게 그려서요. 그려지죠? 자, 근데 이렇게 마우스로만 갖다 하면은 이거 프로그램을 짜는데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단축키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프로그램 짤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F2A.F3B.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우스 쓰지 마시고 직접 단축키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집니다. 여기 오른쪽에다가 왜냐면은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안 짰을 때 어떤 게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행 0번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창이 떠요. 그럼 주 프로그램의 끝 표시라고 있어요. 이걸 원래는 안 해줘도 되는데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쭉 프로그램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작성한 게 없잖아요.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고 컴파일을 할게요. 이 컴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작업이에요. 그 번역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GME라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PLC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기계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컴파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컴파일을, 모두 컴파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은 이 폴더 안에 이 프로젝트 파일 하나하고 소스 파일 하나밖에 원래 없었는데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나머지는 중간에 생성되는 파일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소스 파일하고 이 프로젝트만 있으면 나머지는 컴파일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워볼게요.
아웃풋도 지웠어요. 얘는 지금 아웃풋에 들어가 있어서 다 지웠어요. 빈 폴더가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그러니까 PLC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모리에 집어넣은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 하면 그게 실행이 그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또 생겼죠. 이게 생기는 거라고 이런 것들. 원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바이너리 제로 파일 요게 이제 PLC CPU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작성을 했든 안 했든 이 프로그램을 PLC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어넣는 건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돼요. 근데 접속이 어떻게 돼 있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에 접속 옵션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접속을 뭘로 할 거냐 이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RS232 통신 접속 방식밖에 없어서 RS232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컴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 RS232 통신 방식은 컴포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컴포트를 뭐 썼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컴퓨터 윈도우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이 시스템 창이 열리죠. 윈도우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 장치 관리자 있는데 윈도우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를 동시에 누르면 그런 창이 뜹니다. 제 거는 7이고 여러분들 거 10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장치 관리자 있잖아요. 장치 관리자 들어오면 이런 거 있죠. 있으신가요? 찾으셨나요? 거기에 여기 밑에 보면 포트라고 있어요. 포트 컴 LPT 포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거는 컴포트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 건 보통 한 개 내지는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트가 그 컴퓨터에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요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USB에다 꽂으면 RS232로 변환해주는 이런 케이블을 판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런 지금 그 컴은 컴퓨터 말고 다른 게 지금 써있는 쓰신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깔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컴은 컴퓨터로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컴1에 뒤에 써있어요. 컴1이라고. 컴1이 제 여기 있는 그 PLC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컴1으로 선택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다 거의 컴1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S232 단자는 1대1 통신만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온라인에 접속을 누르면 지금 배터리 이상 떴잖아요. 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가 지금 방전돼서 아까 그 CPU에 빨간색 불 깜빡거린 거. 제 건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 창 안 뜰 거예요. 이 창 안 뜨고 그냥 접속창만 뜰 겁니다. 근데 일단 닫기 누르면 PLC에 업로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라고 창이 뜬 사람도 있고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컴퓨터 같이 봐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한 명만 되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명만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위에 이렇게 접속 아이콘이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됐으면 접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분들만 온라인에 가보시면은 쓰기 있습니다. 쓰기. 온라인에 쓰기. 이 프로그램 컴파일한 걸 PLC에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PLC 메모리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쓰기를 누르면 이렇게 쓰기 창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모든 파라미터 프로그램, 업로드 프로그램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일단 모든 파라미터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업로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일단 지금 다 합시다. 되셨나요? 둘 중에 한 명밖에 안 되죠. 다 되셨나요? 확인 누르면은 이 빈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는 프로그램이 라이팅이 쫙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모두 컴파일 됐다고 하고 실행 화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N0라고 돼 있죠. 요게 확인 누르면 메모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스톱 모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Yes 누르면 CPU가 스탑이 돼요. 여기 불이 다 꺼져요. 빨간불로 꺼지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합니다. 네, 라이팅이 다 되면 얘를 지금 스탑에 가 있거든요. 스탑.
CPU가 서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라이팅 할 때는 기계가 돌아가면 안 되니까 일단 CPU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런 달리기 아이콘을 누르면 아이콘 여기 있는 이 CPU의 파란색 런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CPU가 돌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작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돌아는 가는 거예요 지금. 접속 해제 되셨나요? A점점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가면 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일. 코일. 코일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붙이십시오. 이 규칙이 있습니다. 코일은 앞에, 이 앞쪽에 무조건 이렇게 코일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위배. 규칙이 없으면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요. 코일은 맨 끝에만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일 없이 이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도 하면 에러예요. 안 붙어요. 붙질 않아요. 끝에는 무조건 코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만드시고 요 앞에 커서가 이렇게 못 그리신 분, 이렇게 못 그리신 분, 아니면 단축키를 쓰실 분들은 딜리트 누르면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뭐 지워도 보세요.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이제 단축키로 하는 방법. 딜리트 키 마우스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자, 요 A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시 개접점. 평상시에 열려 있는 10개 써서 상시 개접점은 F2 단축키가 F2예요. 그래서 커서가 여기 있을 때 F2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단축키를 쓰십시오. 그럼 이 단축키는 어디에 있냐? 편집에. 편집 도구에 보시면 단축키가 나옵니다.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지금 F2에서 F6번까지를 많이 쓸 거예요. 다섯 개. 식사하시면서 외우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A접점을 눌렀으면은 엔터를 치시면은 아니면 더블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변수 이름에다가 그냥 AAA라고 칠게요. 그리고 AAA 치고 엔터 한번, 엔터 한번, 엔터 두번 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커서 옆으로 한번 옮긴 다음에 F6번 누르면 저기 끝에 가서 코일이 붙어요. 제 이름은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고 BBB, BBB라고 엔터 치시면 하고 엔터 두 번 치시면 이렇게 앞에는 AA, 뒤에는 BBB라고 찾아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접속을 누르시고 접속. 컴파일이 지금 돼 있네요, 제 거는. 그래서 온라인에 쓰기 누르십니다, 쓰기. 접속이 되었으면 온라인에 쓰기. 확인 누르면 지가 알아서 컴파일도 합니다. 온라인에 쓰기 누르면. 그래서 한 줄짜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창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변수 모니터 창을 열어보시면은 이때로 그렇게 이런 창이 뜰 거 아니에요? 이런 창 떴죠? 여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직접 변수에 여기 직접 변수 서브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변수 창 떴죠? 거기다가 그 밑에 얘처럼 퍼센트 퍼센트 IX 0.0.0이라고 쳐보세요. 확인 누릅니다. 그럼 옆에 직접 변수 IX 0.0.0이라고 떴죠? 그렇게 떴죠? 그죠? 네. 그럼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스위치를 눌렀더니 변수 값이 1이 됐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여기 000에다 연결을 했다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000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흘러서 여기에 시그널이 들어오면 PLC 입장에서는 얘는 0 아니면 1로 인식을 하는데 PLC에서 어떠한 값으로 인식하는지를 이걸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IX 0.0.0, 즉 그 000이라고 하는 게 IX 주소로 따지면 IX 0.0.0인데 전기가 통할 때 1이고, 제 건 지금 이제 아, 눌러보세요. 전기가 통하면 저렇게 1이 되는 거고, 여기 여기 보시면 1이 되는 거고, 스위치를 떼면 0인 거라고요. A조점 B조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해당 메모리 자체가 전기가 흐르면 1인 거고 전기가 안 흐르면 0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PLC가 신호가 들어오면 얘를 1로 인식할지 0으로 인식할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몰랐었잖아요. 얘는 전기가 흐르면 1로 인식을 한다고요. 즉 모듈에, PLC 모듈, 입력 모듈에 램프가 켜지면 걔를 1로 인식을 한다고요.